기준을 보셔야겠는데 69페이지의 3번이죠. 3번의 그 기준인데 저 공인중개사일 때는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 70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법인이 개설할 때가 시험 출제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많아 보이는데 70페이지 보시면 2번에 써 있죠.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서 한 문제가 매번 출제가 돼요. 기준 갖고 얘기할 텐데 그럼 총 6개가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그 오른쪽까지 말이죠. 그럼 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이 갖춰야 할 기준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맞아야 등록을 주겠다 그래서 등록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이 맞아야 등록을 주겠다. 네, 네 가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공실사라고 그래요. 결공실사. 일단 먼저 앞절 떠서 암기해두세요. 이렇게 결공실사가 요건이다. 결자가 뭘까요? 이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공자는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실자라는 것은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사자가 사무소를 돌아 그런 뜻이에요. 네 가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법인들은 따로 있다 그 뜻이에요. 법인들은 따로 있다 기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70페이지 나온 게 있는데 자 법인과를 따로 정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법인이 갖춰야 할 기준은 따로 있다더라.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 첫 번째 책 보니까 대표자가 먼저 나왔거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그랬죠. 그 제외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제외 한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대표자야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대표를 제외했다에 신경 쓰셔야 돼요. 대표를 빼고 나머지 임원이나 사원의 총수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제외라는 것과 이상 기억하시고 예를 바로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다. 근데 법인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를 포함해서 그래요. 포함해서 10명의 임원이 했다 이 말이에요. 10명 임원이 있다더라.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몇 명 돼야 돼요? 최소한. 지금 제가 대표를 포함했다고 그랬죠. 몇 명 돼야 돼요 그러면? 4명 되겠죠? 여기 함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4명 있어야 됩니다. 원래 대표를 제외했다 그러면 3명이에요. 네? 그렇죠? 9명일 테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럼 일단 4명일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대표를 뺐다고 치면 9명으로 해볼게요. 한번 그럼 대표를 빼고 9명이면 거기서 몇 명? 3명만 공인중개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명은 누구라는 뜻일까요? 6명은? 일반인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얼마면 되니까 3분의 1만 되면 되니까 그럼 일반인도 임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하기 싫으세요? 그럼 임원 가시면 돼. 임원 가시면 중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뭘 투자하겠어요? 지분을 넣어야 되죠. 우리 그럴 만한 돈이 없죠?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일반도 되긴 돼요 그죠? 일반 되니까 뭘 돈이 많아야겠지 이제 그럴 때 어쨌든 임원 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임원이란 말 나왔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중개 법인이지 뭐 각각 뭐가 있어요? 대표 있겠죠. 그 다음 임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지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분사무소라고 그래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가 있겠고 거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책임자라고 하죠. 책임자. 여기도 이제 뭐 지사가 있고 책임자 있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될까요? 자 A 법인 대표가 말이에요. 대표를 하면서 다른 중개 법인 대표를 같이 하겠다 이 소리 이렇게 겸직하려고 그럴까요? 겸직을 하려고 한다. 될까 안 될까? 대표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이게. 될까요? 그럼, 대표 안, 이건 임원이면 돼야 안 돼요. 일반 임원이면. 대표 아니고. 대표는 뭐 안 된다고 쳐. 그럼 일반 임원은 될까, 안 될까? 그냥 뭐 이사 정도 된다는 얘기지. 사회이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응? 될까요?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말이에요. 이제 대표가, 이제 이럴 수 있잖아. 대표이사면서 그 감사를 겸임하려고 그래요. 감사 같이 하려고 그래. 대표면서 감사 같이 하려고 그래. 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말이죠. 대표나 일반 임원이 말이에요. 자기 지사라고 있으면 좋겠다. 지사, 영업소. 응? 영업소 제일 높은 사람 누구라고? 책임자. 책임자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빨리라고? 눈치라도 빨리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여기 이미 표시 하나 해놨죠, 이렇게. 빨간색이지, 이게 지금. 응? 안 되는 게 빨간색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눈치라도 있으라고? 네? 네. 눈치를 빠르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있어, 여기? 없네. 그죠? 다 안 되는 거네, 이렇게. 그쵸?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네? 되나? 되는 건가, 저거? 어? 그걸 고민을 왜 하고 있지? 안 된다, 빨간색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죠? 어? 그쵸? 고민하고 있어, 저거. 그럼 그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자, 결론. 결론은 이 사람들은 겸임, 겸직 뭐예요? 겸임, 겸직은 절대 금지예요. 안 돼요. 다시 인지 보니까 같은 중개 법인이죠, 이게 이렇게? 그럴 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업이라 모르지만. 절대 겸임, 겸직은 금지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겸직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중 소속으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1번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제 2번입니다.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뭘 받으라고요? 교육 받으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표 등 하면 되겠네요. 대표 등이 몽땅 다 뭘 받으라고요? 실무 교육을 받으래요. 그럼 방금 전에 일반인도 임원 될 수 있었죠? 그들도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라 이 소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시면 3번이 밑에 이제 자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된 건물에 뭘 확보하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라 그거죠. 그 사무소를 두란 소리예요. 사무소를 두라는 게 이제 그게 하나인데 지금 그 가로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차 모두 허용한다 그랬죠. 확보 방법 말한 거 확보 방법. 어떻게 될까? 다 허용한다 얘기예요. 내 거 된다, 소유, 전세 된다, 임대차 등 다 허용한다 그 얘기예요. 사용, 대차까지 허용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이제 4번이 보니까 4번은 이제 바로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결격 사유라는 것은 이제 법률 10조에 있는 건데 12가지가 있어요. 여기 해당하면 안 돼요. 사유는 뒤에, 앞으로 물론 배웠었고 배울 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신가 5번이 그게 이제 회사의, 이제 법인의 종류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종류.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겠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죠. 두 가지만. 상법상 회사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가로 안에 보니까 그 회사 종류가 뭐 하나 특정된 게 아니죠. 지금 회사는 다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뭐 주식, 뭐 유한, 합자 한 명 모든 회사가 다 허용해요. 다. 반드시 뭐 주식회사만 된다? 아니라고요, 그거. 뭐 다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협동조합인데, 그것도 과로 안에서 있죠, 지금? 첫째,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써있죠. 그 조합이 뭔데요, 이거는? 이 조합은? 그거는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 하는 조합이에요, 공익사업.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리 목적이니까, 요 비영리 목적으로 공익사업 하는 사업이거든, 조합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빼고. 나머지를 뗀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자본금이 있어 있죠. 얼마라고? 네, 5천 이상이에요. 5천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이제 법인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소리겠고. 그다음 쭉 내려오시면 6번에 나온 게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제14조. 여기에 규정돼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고 이렇게. 자, 법조문 일단 좀 14조로 돼 있고 여기 규정된 것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규정된 게 뭔데? 명기시면 다음 피치를 모아서 박스 볼게요, 맨 위에. 자, 법 14조로 써있죠, 보니까? 저기서 이제 박스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중개업이죠. 그 다음 2번, 그럼 중개업은 고위업이죠, 이게 지금? 고위업 빼니까 나머지 몇 개 남습니까? 6개 남죠. 그걸 몽땅 묶고 뭐라고 그래요? 겸업이라고 그래요. 겸업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 일단 어떤 업이냐고 하니까, 아, 중개업이 하나 있고, 중개업은 이제 고유업이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야. 그런데 나머지가 몽땅 이제 겸업이라 부른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겸업. 그럼 이제 이 법인들은 말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겠지. 타업을 하면 안 돼요. 타업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걸 했다고 그러죠. 다른 걸 했다고 하자. 이때 어떤 처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걸 하면. 어떤 처분? 어떤 처분? 자, 상대적 취소가 되는 사유가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자, 같이 기억해놓고, 그럼 어떤 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책에서, 이제 1대 2번은 뭐죠, 그게? 도배업체의 소개죠. 그죠? 2번 동그라미 있는 거. 도배 뭔지 아시죠? 도배라는 거. 벽지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도배업체 등에 대해서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알선. 그럼 뭘 조심할까? 도배업체를 직접 경영한다. 이러면 틀렸죠. 그죠? 틀렸죠, 그죠? 알선이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밑에 오시면, 이제 3번과 4번을 묶어볼게요. 3, 4. 그걸 이렇게 3, 4, 묶어보시면, 지금 법 조문을 보는 거라니까. 그 위에 박스. 파란 박스. 3, 4 묶어보시면, 자, 공통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대행. 그죠? 3, 4, 2가 묶어보니까. 자, 대행인데, 3번은 무슨 대행?
분양대행. 4번은요? 관리대행이에요. 그죠? 자, 둘 다 뭐와 뭐에 대해서입니까?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죠? 그럼 이 뜻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말을 조심하라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행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말이에요. 대행자를 빼고, 그냥, 분양업, 또는 뭐, 관리업, 이러면 틀렸어요. 대행자 빼면 틀렸다고, 저거는. 그 다음 또, 주택과 상가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농업용이다, 또는 뭐, 공업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틀렸어요. 꼭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대행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가라고 해야지, 농업용, 공업용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자 그냥 분양업이다. 그럼 틀렸다고 그거는. 대행업이라고 해야지, 그거를.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요 5번이죠. 5번. 그거는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게. 자, 그럼 컨설팅인데, 컨설팅은 그 뭐, 누구를 상대한다. 그런 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상대하는 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서 하는 거다. 이게 저렇게. 그게 5번이고. 6번이 뭔가요, 이제? 자, 개공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 경영기법이니까 일명 프랜차이즈업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자, 프랜차이즈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대상자가 특정돼 있죠,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대요. 개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심할 거는 뭘 조심해야 되냐. 앞에 개업자를 빼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이건 틀린 거야, 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개업자를 붙여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야 돼. 그 두 글자 빼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요, 그게. 요런 거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매번. 예? 매번 나와, 이건. 매번.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 그게 이제 6번이죠. 그게 7번입니다, 7번. 바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 등인데, 그거는요. 근데 경매나 공매, 경매, 공매 등에 대해서 권리 분석 등을 해주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고 그랬죠? 이건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저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경매 물건일 때 어떤 물건이 좀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뭐 알려주는 것 정도. 얼마를 써놓으라, 입찰표 정도 조언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거, 매수 신청 대행.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맨 뒤에 배우겠지만, 그냥 안 되고, 별도 등록을 받고 해야 돼, 이거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뒤에 거는. 뒤에 또 배우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가, 겸업이라고 그래요. 여섯 개. 법인들은요, 요거밖엔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뭐라고? 상대적, 취소. 여섯 개인데, 자, 도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선이라고 해야 된다. 경영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요? 대행자가 꼭 들어가 있어라. 뭐와 뭐에 대해서만?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면 틀렸다. 그 다음 컨설팅, 누구 상대해서? 불특정 다수. 프랜차이즈는? 개공.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그럼 틀린 거고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한다 뜻이죠. 이렇게 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 6개였었죠. 지금 법인 기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를 해요. 또 겸업 포함해서 요거. 자, 그럼 지금서부터 어디 보시느냐면 이제 그 표는 필요 없고 자 오른쪽 73페이지 오시면 양거로 사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라고 돼 있죠. 자, 잠깐 스톱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이는 거예요. 한번 등록 절차를 이제 먼저 본 다음에 책 정리할 테니까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의 절차라고 그래요. 자 이제 중개업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뭘 따야 돼요? 제일 먼저 자격증을 따야겠죠. 자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먼저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제 뭐 하겠어요? 등록을 신청하겠죠.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해놔라. 몇 가지? 두 가지. 먼저 뭘 받으라고? 네, 실무 교육을 받아라. 언제까지? 언제부터? 계산해서. 신청일 기준에서 1년 내 받아라. 받았어야 된다. 교육 누가 시킨다? 누가 시킨다고? 시도지사가 시켜요. 시도지사가. 무슨 뭐 교육 시간 몇 시간 받아야 돼요? 몇 시간? 28 내지 32시간 받죠. 무슨 교육 받아요? 교육 내용?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시험 문제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떠들고 있을까? 이렇게. 그게 돼야 한다 이 소리예요. 물론 뒤에 배우죠. 뒤에 있어 뒤에. 근데 했잖아 우리가 두 번이나 이걸 사실은. 두 번이나 배웠잖아 저거를. 물론 뒤에 또 하겠죠 이제 할 텐데 두 번이나 했거든. 언제 받는다? 신청일 전 1년 내 받아라. 누가 시킨다? 시 도지사가 시킨다. 몇 시간 받는다? 28 내지 32시간 받는다. 뭘 받는다? 법률지식, 중개학 경영실무, 직업윤리. 요까지가 네 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뭘 미리 만들어라. 사무소 갖춰라 이렇게 그죠? 어떻게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된다. 에? 그다음 신청할 때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안 되죠,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서류가 들어가 줘야겠죠? 몇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실무 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여권용 사진. 끝.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이런 서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간다 이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직접 확인을 하니까 땄나 안 땄나? 응?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하니까 낼 필요 없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 나왔어. 자 신청 서류인데 다음 보기 중 등록 신청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해놓고 이걸 싹 집어넣었어. 그럼 고르셔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자 이제 등록을 신청했을 테니까 합당하다 뭐 해줘요 이제 통지 주겠죠 이렇게 그죠? 아, 통지가 됐어요 그죠? 자 됐다고 치면 그다음 하는 게 뭐다? 그다음 하는 게 뭐다 이제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죠? 자, 보증 설정한다. 보증 설정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도 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들 얼마 해야 돼? 1억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등록 보증 설정했어요. 그 다음 뭘 줘야지 여기서? 등록증을 줘요. 자 등록증을 주면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이제? 네,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쪽이 절차죠. 하나가 더 있죠. 자 이때 같이 할 수 있어. 등록 신청 때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때 미처 못했다. 이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언제까지? 요 사이 하면 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뭘 하라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인장 등록. 자, 이건 요 사이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게 절차예요. 우리 책은 그림이 없어요. 그림으로 먼저 머리 집어넣어야 돼. 절차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간, 그죠? 자, 신청부터 해서 등록 통지까지가 얼마 이내? 얼마 이내? 통지는 말로 서면으로. 응? 말로 서면으로? 자, 보증 설정 언제까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이거 안 하면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보증 설정을 뭐라고? 등록증을 받기 위한 것에 뭐라고? 효력 요건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처벌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업무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인정 등록. 이거 안 했다 그래서 이거 안 줍니까? 주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업무 개시에 대해서 뭐다 이것도? 단속 규정에 들어가더라. 설정했죠, 이제? 주겠죠, 이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준다고 하는 거고. 줬어요, 그죠? 그럼 업을 개시해야겠죠, 이제? 얼마 이내? 3개월. 3개월 이내에는 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절차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때가 언제냐, 이미 지난 순환 때 봤어요, 그죠? 지난 순환 때. 어떤 때? 이 절차 안에서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냐?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는 때란 소리예요. 그 다음 이 절차 안에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거지. 첫 번째 개공되는 때 언제요? 언제? 통지가 된 때였죠. 그러니까 여기죠. 자 여기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때 여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여기다가는? 뭘 받은 때라고 그럴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받은 때라고. 두 번째, 같은 절차 속에서 업무 개시하는 때 언제?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응? 써 있죠.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를 받은 때 이렇게. 결론, 이 두 개 때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는 것은 곧바로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OX. X. 틀렸어요. 그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기가 이제 개시할 때란 뜻이겠죠. 이거, 그죠? 업을 개시할 때란 얘기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통지로 기준했을 때 그 앞에 신청했지요. 통지가 아직 안 됐지. 요 사이에 중개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그게 뭐예요? 네? 하면 뭐냐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예? 네? 무등록이잖아요, 여기, 그죠? 자, 무등록으로 간주가 되는 거라고요. 처벌해야죠. 얼마? 예?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자, 통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는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여기부터라고 써 있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이때 하면 이것도 무등록이 될까? 네? 이것도 무등록이요? 아니잖아요. 이때 업자는 됐잖아 이때 지금. 네? 등록 받은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럼 무등록이 되는 거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럼 단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처벌은 해야겠지, 그러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통지로 봤을 때, 그 앞에 한 건 뭐가 되는 거고, 무등록이 되는 거고, 뒤에서 한 건, 무등록은 아니지만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면 벌은 줘야 되고, 어떤 벌? 어떤 처분? 응? 그게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지. 사안별로. 첫 번째,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뭐였어요? 단속, 규정이잖아 이게 지금. 안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 어떤 처분? 응?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상대적 취소요. 설정했다고 쳐봐요. 인장 등록을 또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뭐예요? 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어떤 처분? 업무 정지. 아, 나 이럴 때 집이 가고 싶어, 그냥. 아, 나 이럴 때마다 집이 그냥 가고 싶어. 문득문득. 등록 중 주면 액자에 끼워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액자에 잘 끼워서 어떻게 하라고. 걸어두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직 안 왔죠? 안 걸고 있겠지? 그럼 게시 안 한 게 위반이지, 그게. 어떤 처벌? 예?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겠죠? 그럼 이게 어디에 걸릴지 미리 예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딱 명시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유추할 수는 있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이거 안 했어. 그럼 뭐가 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안 했다. 뭐? 정지할 수 있다. 이거 안 했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이미 다 앞서 우리가 배운 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두 번씩이나. 그 다음 3개월 내에 개시해야죠, 이거? 왜 3개월인가요, 그럼 이건 또? 어? 3개월 넘어가 버리면 그걸 뭐로 보니까? 휴업으로 보니까. 그럼 3개월 초과할 때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휴업 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업 신고. 이거 안 했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신고 안 했을 테니까 이때 뭐가 되겠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그림이 간단한 그림이 아니란 소리예요. 어? 그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야 할 거 아니지, 이렇게. 뭐, 우선, 절차. 그리고 각종 기간, 에? 그리고 요건, 그리고 두 개의 때. 그래서 언제 한 건 뭐? 무등록. 언제 한 건 무등록이 아닌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정리되니까 이 그림 하나가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요 하나만 그림만 잘 정리한다더라도 많은 내용을 압축 정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정리를 해보세요. 응?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또 요거 내용을 책 정리하면 될 텐데, 그래요.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죠? 복습할 때 써먹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좋겠다고 난 내 생각에는. 똑같지 않을걸? 이런 거 없는데 그땐 지금? 응? 추가됐으니까 그때보다
이순환 때보다 추가되어 있다고요, 내용이 지금. 그때 찍으신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찍어도 때 나중에 복습할 때 수월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딱 펴놓고 열어놓으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잘 하시고 복습하실 때 하시길 바라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거잖아 지금. 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정리하시자고 이제부터. 자, 이제 73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73페이지. 이제 4번에서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바로 이 그림 그대로 풀어가는 거 이제부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세요. 다 가운데 보니까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날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7일 이내 등록 신청인한테 서면으로 통지한다 써 있죠? 7일 내 서면 통지한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동그라미 서면 통지니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둘째 줄에 써 있을 거예요.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업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4페이지에서 맨 위에 3번 동그라미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이죠, 그죠? 여기까지, 여기 밑에. 인장, 요거.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나오네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 후, 네,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휴업이니까 뭐라고요? 3개월을 초과해서 개시 안 할 때는 뭐 해라?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때 신고 안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이 말이고. 자, 안 그래도 5번 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예요. 자, 1번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보증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랬죠? 확인한 결과 설정이 안 했대요. 등록증 안 줘요. 설정됐어. 그걸 주거든요. 자, 확인했다 치고 등록증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교부한다. 여기 있죠? 바로 위에 지체 없이 교부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셔서 어디 보시느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죠. 자, 등록 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했죠, 이제? 그럼 뭐라고 써있나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협회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올라가면 박스 올라갈게요. 박스 올라가시면 이제 자, 박스 들어가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 협회로 통보하라고 내용 나오죠. 자, 먼저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등록관청이 협회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무엇을? 1번 등록증 준 거죠. 1번 교부한 거니까요. 그 다음 5번은 도로 뺏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3, 4, 6번은 신고지요. 그냥 신고사항이에요. 묶으세요. 자, 우리가 통보할 거 그럼 4가지가 있다? 3가지예요. 통보할게 3가지. 뭐? 등록증 준 거, 도로 뺏은 거, 그리고 신고한 사항이에요. 그걸 다 하나 못 외우니까. 아, 처음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정리할게요.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등록관청이 협회로 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무엇을? 등록증 준 것, 도로 뺏어온 것, 신고한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되셨겠고, 넘어가시자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 정리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78쪽 가시고, 2절 갈게요, 이제. 자, 2절. 등록의 결격 사유. 결격 사유인데, 표시감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아마 책 새로 받으시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별표가 몇 개 돼야 한다고, 여기? 별표 곱하기 4. 별표 곱하기 4라니까? 근데 사실 개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별표 곱하기 4.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 소리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별표, 별 곱하기 4 해놓고 이제 법률 10조라고 되어 있죠.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결격 사유. 말을 풀어보세요. 결격 사유 뜻이 뭐예요? 될 수가 없대. 안 된대요. 자,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어요. 여기 딱 걸렸죠, 이제? 그럼 뭐가 안 된대요? 개공등이 안 된대, 이제. 그럼 첫 번째 뭐가 안 돼요? 개공이 아예 안 돼. 또 뭐가 안 돼? 임원이나 사원이 될 수도 없어. 세 번째, 고용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처음에 그랬겠지만, 된 다음에, 업자 등이 된 다음에 걸렸어요. 그럼 그 개공일 땐 뭐다?
개공일 때는 절대적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되고, 자, 임원이나 사원이 해당이 됐더라. 걔네들은 뭐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거든? 해임해야 돼. 해임해야 할 사유 된다. 근데 고용인이 걸렸더라. 그럴 때 걔네들 뭐 한다? 해고를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내보내란 뜻이지, 둘 다. 네? 내보내라. 둘 다 얼마 이내? 2개월 내에는 내보내라. 그 말이 이렇게. 그래서, 뜻이 보니까 이제 여기 걸렸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중개업 근처를 못 와야 해 그냥. 그 다음에 된 다음 걸렸다.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다 내 쫓아야 되죠. 다. 그런 사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돌아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자, 79쪽에 오시면 의의는 필요 없어요. 2번 결격사유의 효과 읽지 마시고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업의 종사요건. 한마디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걸려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종사 안 된다. 2번 등록 기준이죠. 이 걸려있죠. 등록이 아예 안 나와요. 등록을 못해요. 넘기시고. 그 다음 80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 법인의 결격사유 나와있죠. 자, 법인 임원 중에 누군가 걸렸다 이 말인 거예요. 임원이 누군가 걸렸더라. 그럴 때 2번 동그라미 걔들을 내쫓아라. 둘째 줄 얼마 이내? 2월 내 내보내야 된다. 임원이나 사원이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임해라. 양고로사 고용인의 결격사유 써있죠. 즉 직원들이 걸렸답니다. 예를 들어 내쫓아야 돼요. 1번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있었죠. 역시 몇 개월? 2월 내 내보내라. 그러니까 앞쪽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걸렸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얘네 걸려있으면 다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거냐고 하겠죠? 이제 사유로. 자, 첫 번째 볼게요. 한번. 유형 가시면 첫 번째 이제 양고로 1번 안에 들어가시니까 뭐가 있죠? 이제 1번 동그라미 미성년자 있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3번 동그라미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셋을 묶으시면 돼. 자, 걔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일명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미성년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판정 또는 이제 금치산자라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가 파산자라고 돼 있는데, 일단 뜻은 뭐 누군지 아실 테니까 그죠? 자, 한마디밖에 없어요. 미성년자가 중개업하고 싶대요. 그러면 시험 볼 수 있죠?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봐요. 지금 제가 강의 학원에서 그 화이 안산에 강의하는데, 예, 여고생이 두 사람 있어요. 여고생 두 명. 그다음에 어릴 날 이제 성남인데 남고생이 하나 있었어. 남고생. 걔는 때려쳤어요. 남학생은. 걔 때려치고 여고생은 지금 열심히 둘이 하고 있어요. 여고생 하고 있는데 이제 야간반으로 오는 애들인데 화요일 날 오는 애들인데 이제 걔들 막 밝게 와요. 막 신나서 와. 야자 안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냥 그게. 막 신나서 오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위기 똘똘해요. 똘똘해서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야 일단.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걔만 쳐다보고 얘기를 해서. 왜? 걔한테 알아들었니? 걔가 알아들었다 그러면 다 알아들은 거야. 그렇잖아요. 요거 이제 2학년인데 요거 2학년이. 걔가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은 거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20살 넘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한정과 금치산자 써있죠 이 사람들? 자, 민법에서는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인데 그냥 내용 그게 채권이니까 내용이 많죠 지금 내용이. 그 긴 거 많잖아요. 하나도 볼 거 없어 그거. 한 장도 한 글자 볼 거 없어. 시간 낭비야. 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맛이 갔지. 네? 맛이 갔어. 요 사람 얼마만? 반만. 요 사람은 완전히. 요 사람 정신이 들락날락해요. 요 사람 나가서 아예 안 들어와 정신이.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목이 마르잖아. 뭘 마신다고? 욕조 변기. 이런 판단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죠? 중개 못하지 당연히. 아니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상담하다가 막 변기 볼 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이상하잖아 그게.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막 변기 볼 포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치산자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모 법원에서 뭘 받아야 된다? 선고. 뭐라고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선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고된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된 사람이다? 아직까지 취소가 되기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 이렇게. 이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 나왔을 때 뭐가 들어가 있어야겠어요? 선고란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취소되기 전이란 사람이죠. 파산자 써 있죠 이렇게. 자, 파산자 뜻이 뭘까요? 망했다는 뜻이겠죠. 망했다고 다 파산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당연히 이것도 뭘 받아야 된다?
파산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돼요. 선고 있거든요. 선고 받고 나서 아직까지 뭐가 복권이나 아니면 그 면책 결정이 되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면책 결정 전에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 세 묶었을 때 보면 되는데 이 둘은 어쨌든 무슨 용어가 들어야 된다고요? 선고. 그리고 둘 다 취소되기나 면책 결정되기 전에 있는 사람 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선고 됐을지라도 취소됐어요. 그럼 괜찮은 거라고요. 하나 이렇게 털어내셨어요.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돌아보니까 자 83페이지에 2번 나오죠. 뭐라 써 있어요? 전과자로 써 있죠. 전과자 말이 이상하죠, 그죠? 전과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전과자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표시 두시고. 여기서부터 다음 주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그 천재를 준비하시고, 네, 4교시 나갈게요. 10분 쉬었다 들어오시고.